국내 만화 작가들을 지원할 웹툰 융합센터가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에 만들어집니다. 인근의 예술인을 위한 임대주택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라 눈길을 끕니다. 앵커 리포트 함께 보시죠. 국내 만화 산업의 메카인 경기도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에 웹툰 융합센터와 예술인 임대주택이 함께 들어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받은 웹툰 융합센터는 총 사업비 500억 원이 투입.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로 웹툰 창작실과 콘텐츠 제작업체 입주 공간 등 만화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센터 인근에 조성되는 예술인 임대주택은 청년 예술인의 주거 복지를 위한 곳입니다. 지하 3층, 지상 25층에 850세대를 건립할 예정으로 청년 예술인이 입주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7일 웹툰 융합센터와 예술인 임대주택 사업 부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장덕천 부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또 그것이 산업으로 또 생산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는. 분야 간 경계를 허물고 모여서 서로 소통하며 새로운 한류를 이끄는 콘텐츠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고 창작, 창업, 교육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기대가 됩니다. 창작과 사업 주거 기능까지 갖춘 국내 최초의 만화 산업 복합 단지로 주목받는 웹툰 융합센터와 예술인 임대주택은 오는 2022년 10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